여러분,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. 적어도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.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.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.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습니다. 기도 안 하니까 당연히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. 두 번째,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그거 아세요? 확실한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다는 것.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. 아멘.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 응답이 없었다면 이제 우리는 100% 응답해 주시는 방법, 그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. 그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제목도 정욕을 위한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기차 타보신 적 있으세요? 기차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. 기관차와 그리고 객차. 기관차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객차를 끌죠.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기차에 객차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그러면 그 기차가 움직일까요? 여기서 기관차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은 바로 객차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인 객차는 그저 끌려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혹시 객차만 덩그러니 놓인 기도를 해놓고 앞으로 안 간다, 내 기도 응답 안 된다, 불평 불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? 그렇다면 이제 100%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,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다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하루도 기쁨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